이걸 만듭니다. 좀 특이하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누룽지를 넣고요. 네. 물 3컵에다가 푹 끓이시는데 뭐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푹 끓이시면 네, 맛있는데 식혀서 네. 갈면 되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다른 재료들을 한번 또 준비를 해볼 네, 텐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네. 풀이 끓을 동안 네. 이제 다른 재료들을 한번 손볼게요. 네. 네. 이게 양파랑 네네. 쪽파? 쪽파, 네. 고추들이 있죠? 네. 네, 양파는 단맛을 내기 때문에 맛도듬을 해주죠? 네. 이렇게 썰어가지고 한 개 정도 채를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너무 얇지 않게요. 네, 네. 이렇게 채를 썰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채를 주시고요. 네네. 자, 양파 준비됐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쪽파, 네. 쪽파가 들어야 김치가 시원해요. 아,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대파도 또 맛있지만 네. 요즘은 또 쪽파가 날철이죠. 이제 대가리 쪽은 조금 통통하고 네. 두껍잖아요. 아, 그런 거는 대가리가 맞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네, 그럼 머리라고 할 순 없죠. 그렇죠, 대가리, 네, 네. 네. 네, 그래서 대가리 쪽을 이렇게 반 정도, 아주 굵은 것만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야 이제 간도 잘 배고 먹을 때도요 뒤둥그러 다니지가 않아요. 예. 네. 네.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같은 크기로요. 네. 한 3, 4cm로 이렇게 잘라놓으면요. 네. 예, 파에서 시원한 맛이 나서 예 맛있습니다. 네, 요즘 쪽파가 또 많이 나올 철이에요. 크기로 네. 이렇게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고추도 한번 줘보실까요? 네, 자 청고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네. 청고추는 어슷하게 이렇게 이제 썰으시면 돼요. 네, 네 한번 썰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얼갈이 김치는 참 좋은 게, 네, 겨울 김장 김치보다는 좀 손쉬우면서도, 네, 네 간단하죠. 입맛을 한번 싹 돋궈주는 역할을 네.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여름 김치들이요, 네. 다 오래 묵혀놓고 먹는 김치들이 아니라, 네. 예, 막김치로서 바로바로 해서 한 일주일 맛있게 먹고요. 네. 또 이제 조금 담아서 또 한 통 담아서 맛있게 먹고, 아, 예, 그러기 좋죠. 네. 오래 보관하기에는 좀 어려운 김치들이에요. 너무 묵히면 좀 어느 순간 좀 네, 시고, 지겹다, 네, 좀 그렇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조금씩 한 통씩 담아서 네.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고춧가루를 안 쓸 거예요. 김치 담는데. 아, 그래요? 네, 이 홍고추를 맛을 낼 거예요. 네, 그리고 꼭지를 딴 홍고추를요. 네. 뚝뚝 썰어 놨다가 네. 같이 아까 풀죽하고요. 네. 믹서에 갈아서 맛을 낼 거예요. 아~ 네,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고요. 고춧가루 대신에 네, 홍고추만 쓸 거예요. 홍고추를 사용하는 네,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고춧가루로 담는 그 김치보다 시원하고 네. 단맛이 나요. 아~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왜 음식에 맛에 개미가 있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맛이 맛있는 맛이 나거든요. 네, 이제 여기다 갈 거기 때문에 네. 큼직큼직 썰어 줄게요. 네. 그래서 큼직하게 네. 네, 이거 좀 갈아낼 거니까 뭐 약간의 크기만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네네. 네. 네. 뚝뚝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썰어서 네. 넣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걸 한번 갈려면 믹서기로 네. 한번 저는 좀 준비를 해놓을게요. 네네, 선생님. 그러세요. 네. 네. 자, 참 그러니까 이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이 혹시나 놓치실 수도 있지만 네. 요 맛을 내주는 몇 가지 비밀 중에 네. 요 이제 고춧가루가 아닌 네. 홍고추를 바로 네. 쓰는 것도 여름 김치는 그렇죠. 이렇게 홍고추를 많이 갈아서 쓰시죠. 네네. 네 그러면 개운하고 맛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누룽지 풀죽을 썼죠. 네네. 풀죽을 푹 써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소금 식히셔야 돼요. 네. 네 미리 식혀놓은 게 있죠. 자,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게 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네. 그 저희가 아는 그 풀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냥 아니에요. 푹 물은 누룽지 같죠. 네. 예, 이렇게 요거를 이제 넣을게요. 물은 누룽지 그죠. 네. 진짜 그런 느낌 그렇죠. 정도입니다. 네.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톡톡 썰어놓은 네. 홍고추들 네,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양념들이 이제 마늘하고 생강이겠죠. 네, 네.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마늘도 들어가고요. 넣어주시고요. 생강도 약간만. 네.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갈아보겠어요. 네. 자 돌려볼까요? 아니 진짜 고춧가루 대신에 네. 홍고추가 들어가니까 네. 눈으로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네, 다 됐고요. 색이 좀 났어요, 정말. 네, 빨갛게 났죠.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저는 그 홍고추에 네. 고추씨를 털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게 네. 고추에서 맛있는 맛도 나고요. 네.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고추씨 안에 진짜 그 비타민이 많이 들었다면요? 네, 그렇죠. 자, 준비가 다 됐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큰 볼에다가 준비한 재료들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네. 준비됐고요. 네. 자, 미리 좀 절여놓은 네. 올갈입니다. 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절였던 게 잘 절여졌죠? 네. 절여지면 찬물, 깨끗한 물에 두세 번 깨끗이 씻으셔서 네. 소금기를 거두고요. 네, 준비를 했어요. 네. 먼저 양념부터 볼게요. 자, 양념을 네, 다, 부을까요? 네, 다 부어주세요. 그다음에 네. 네. 말들 주고요. 그다음에 저 준비한 재료들을 다 넣어주세요. 네. 네. 자, 요거 한 번에 네. 다 넣습니까? 한 번에 다 넣어주세요. 네.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네, 다 넣어주시고요. 네.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제가 네. 요거 재료 넣을 때요. 네.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네.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음식은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명언이십니다. 네. 음식은 할까 말까면 네. 해라. 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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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이런 마. 말씀 있죠. 아, 네. 네. 그럴 때 음식은 이제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좋아요. 네. 여기서 이제 막 주무르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색감 자체가 네. 굉장히 그. 더 예쁘죠? 예쁘네요. 자연색이 나죠? 네. 네. 요렇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자, 이제 요렇게 잘 버무렸죠? 네. 예, 요거를 이제 너무 뒤적거리지 마시고요. 네. 살살 해서 차곡차곡 해가지고요. 네. 통에 담으셔가지고요. 네. 상온에서 하루 정도, 요즘 같은 날씨는 하루 정도 네. 익히신 다음에 통에 넣으셔서, 냉장고에 넣으셔서 네. 이제 보관해서 한 일주일 정도 맛있게 드시면 돼요. 아, 그래서 저희가 네. 이걸 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걸 하루 정도 숙성을 통에 넣고 식히면 네. 요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지금 네. 조금 미리 담아놓은 거 갖고 왔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아, 이거요. 고춧가루 하나 안 넣고도 빨간 네. 그 아주 그 상큼한 네. 그 향이 확 올라오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얼갈이 김치는 완성이 됐고요. 네. 저희가 아까 미리 좀 양념해 놓은 네. 오징어. 네네. 네. 그것도 완성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맞아 해볼까요? 네. 네. 오징어가 이제 밑간이 들었어요. 자, 이쪽에 와서 예 이렇게 달궈진 자, 팬에. 네. 네, 이제 달군 팬에 기름 약간 붓고요. 네. 네, 이제 달궈질 동안 우리 아까 누룽지 끓인 거 한번 볼까요? 아, 그게 어떻게 되는지 네네.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아, 이게 맛있게 잘 끓고 있죠? 네. 네. 이렇게 푹 한 10분 정도 끓으면은요. 불을 끄고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우리가 아는 풀처럼 되는 건 아니네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좀 이제 식으면서 불어 가지고요. 네. 믹서에 갈 거니까요. 아.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네. 예전에 찬밥 어머니가 후루룩 끓이셔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갈아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누룽지에서 더 고소하죠. 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네. 되고요. 팬이 불이 좀 네. 이렇게 올라오면 네. 이제 따끈해졌죠? 네. 네. 그럼 이제 마늘 쪽만 먼저 예, 볶을 거예요. 네. 네. 자, 마늘 쪽을 이렇게 먼저 좀 볶아주는 이유가 네. 있나요? 우리 말고 중국 요리하거나 이럴 때 네. 마늘하고 생강, 향신채를 먼저 넣어서 네. 먼저 볶음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요. 마늘 쪽을 먼저 이렇게 살짝 내서 벌써 익숙한 냄새가 올라오죠. 네. 마늘 볶는 그런 향이 네, 그런 향이 나죠. 그러니까 살짝 볶아주고요. 그럴 때 이제 소금을 약간만 네. 밑간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징어는 밑간이 됐지만 네. 마늘 쪽은 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살짝 간해주시고요. 또 오징어는 너무 오래 볶으면 질겨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반 정도 익었을 때 나머지 오징어를 넣고 같이 볶아주면 네. 딱 맞겠죠. 아하. 네, 익으면 이렇게 더 파래지죠. 네, 달큰하고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마늘 쪽 정말 좋아합니다. 네. 네, 됐으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네, 네. 이제. 다 넣어보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하고서. 오징어 볶음할 때는요. 네. 좀. 불을 좀 올려야 되나요? 어떻게, 여기서는요? 네. 좀 센 불에 빨리 볶아내는 게, 아. 예. 맛있어요. 야, 이거 음식스럽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징어 불고기에 네. 마늘 쪽이 들어간 건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양파나 네. 뭐 이런 걸 많이 넣으시는데요. 이번에 요즘 철이고 그러니까 네. 마늘 쪽 한 단 사셔가지고요. 마늘 쪽으로 또 이렇게 볶아도 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늘 쪽 장아찌도 해 드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 어울리고요. 네. 제가 일단 맛있는 요리를 보면 제 몸이 반응하거든요. 네. 군침이 벌써 싹 올라오네요. 아, 그러세요? 오. 네. 이따가 좀 많이 드세요. 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너무 야. 오래 안 볶고요. 네. 센 불에서 잠시 볶아서 오징어 링 모양이 살아나죠. 자, 그럼 네. 저는 완성 점심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세요. 이야. 네. 네. 오래서. 오래서. 자, 아유,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징어 볶음을 접시 한번 담아볼까요? 네. 네. 따끈따끈 하면서 네. 김치랑 오우. 온 가족이 다 즐길 수 있는 네네. 네, 오징어 요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맛이 한번 확 한 번 정도 확 돌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밥들을 집에서 잘 먹는데 그렇죠. 이런 거 하면 딱 내놓으면은 네. 오 입맛 한번 확 돌았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입맛도 도는 네. 그리고 이맘때 아주 딱 어울리는 요리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얼갈이 김치 그리고 오징어 불고기 완성 됐습니다. 네.